Let's go.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기나긴 네일 아트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렇게 챙겨샀습니다. 아니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비가 그쳤어요.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똑똑똑. 언니 나는 언니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야. 귀엽지 않아? 동글동글? 중간. 아, 블루도 되게 예쁘다. 언니 이거 너무 예쁜데? 다른 색깔? 귀여워. Love you. 이거 물 챙기고 이제 오늘 외부 미팅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블러셔도 한 번씩 리프레시하고 뭐 쿠션이랑 립이랑 립브러쉬랑 뭐 영양제랑 차키랑 지갑이랑 파우치를 챙기고 오는 길에 배고프면 요거 먹으려고 쉐이커도 하나 챙겨갑니다. 요게 이제 먹기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됐거든요. 이게 아 쪼꼬 가져갈까? 근데 얘가 성분이 진짜 좋아. 쪼꼬로 가져가, 쪼꼬로. 안경 챙기고 아이패드 챙기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이제 픽업해서 출발하는데 한쪽밖에 못 가르치셔서 오른쪽은 힐이다. OMG. 오늘 진짜 몇 시간 못 자고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먹은 거 커피 조금 남았거든요. 네, 이거 마시면은 아 뭔가 오늘 또 잠을 설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 한 잔 마신 걸로 끝하고 얘는 아깝지만 바이바이. 미팅 두 건 잘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 도착.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요즘에 카페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제 오후 때 커피를 먹었더니 잠이 진짜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잤나? 2시간이 자고 미팅하고 사진도 찍고 정말 어마무시한 끔찍한 트래픽을 뚫고 집에 왔다. 근데 거울을 보는데 나 메이크업이 왜 이렇게 아직도 잘 살아있는 거야? 뭐 anyway, 자 집에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어제 올영에 가서 요거 달바 미스트 사고요. 눈썹 탈색하는 걸 샀습니다. 원래 엔트로피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나씩 개별로 쓸 수 있는 거 그거 사고 싶었는데 그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약 발송으로 5월 며칠부터인가? 순차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어 해가지고 올영에서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나요? 물어봐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흑발로 염색한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머리카락이 진짜 까맣잖아요. 근데 눈썹 메이크업 할 때는 최대한 조금 옅게 하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근데 탈색을 해주면 이게 조금 간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고 가루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를 1:2 비율로 믹싱을 하는 거예요. 요거랑 이렇게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눈을 지우고 한번 탈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 이거 했는데 막 모나리자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요게 이제 제 본연의 눈썹 컬러거든요. 이 주변에다가 저에 맞는 그림 꼬르떼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다가 됐어. 요렇게 쉐끼쉐끼 스크류 브러쉬 있잖아요. 이렇게 도포해줄게요. 떨리는 순간. 12분만 봐줄게요. 자, 그럼 기다릴 동안 언박싱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요 택배를 1월인가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 헤어밴드 주문을 했어요. 요거 헤어밴드 지금 요 컬러랑 라벤더 컬러 두 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동네 근처까지는 왔는데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올 운명이면 올 거고 아니면 말겠지. 이거 입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영문으로 써져 있는 패키지가 온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도착을 했네요. 교육이래. 요렇게 네 개의 컬렉션이 있다. 요 컬러가 다른 컬러들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Whatever. 정말 놀랠 놀자로 요 헤어밴드가 없고 이거는 글로우에서 주문을 한 건데요. VDL에서 보내주신 제품에 들어있었던 대왕퍼프인데 제가 이걸 진짜 잘 썼거든요. 낡아가지고 대왕퍼프를 하나 새로 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던 중에 여기 엄청 완전 두껍고 퐁실퐁실한 거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샀고요. 요거는 믹싱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블러셔 같은 거나 립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믹스해서 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블러셔 두 가지 이렇게 믹스해서 쓴 건데 믹스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믹싱펜 또 하나 사보고 땅콩 버터. 제가 먹고 있던 땅콩 버터가 있었는데 상가에서 보고 팔랑팔랑팔랑팔랑 해서 구매를 했다. 요렇게 스푼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 저는 크리미한 거 하나 그리고 크런치한 거 하나 이렇게 구매했거든요. 남아있는 데이치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치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먹어버리고 지금 네 알 남았다. 지금 두바이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땅콩부터 떠가지고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해서 얼려 먹어도 맛있다 그러거든요. 먹어볼게요. 이거 봐. 얼음이 울렸어. 정신없는 언박싱이다. 쥐어볼게요. 미세하게 밝아진 느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게 걱정할 만큼 그렇게 막 약이 세다거나 그렇진 않구나. 근데 아까랑 비교해서 살짝 밝아지지 않았어요? 2차 도포할게요. 이렇게 해서 2차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알람이 한 번 더 울렸거든요. 쥐어볼게요. 오! 너무 마음에 들어. 반대쪽도 어머머머머머. 어머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된다. 근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눈썹?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밝아진 거? 너무 괜찮다. 자기 눈썹 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자 1:2 비율로 섞어서 처음에는 조금 얇게 12분 두 번째 조금 두껍게 도포해가지고 10분 더 봐주면 될 것 같아요. 헉, 너무 마음에 들어.
성공 언박싱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아까 땅콩버터까지 했지? 핸드마스크. 언니 나이가 40을 가까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손 관리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끼고 누워서 핸드폰하고 그럴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이거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후기 들려드릴게요. 요거는 메타그린 부스터샷. 마켓도 했었잖아요, 큐빅이들. 그냥 메타정 그거는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작년에 다른 분 이제 마켓 하실 때 구매해가지고 먹었었는데 꽤 되게 괜찮았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봤습니다. 넷박스 공홈에서 구매했고요. 저렇게 넷박스를 사니까 4일치를 더 주더라고. 달바에서 시딩으로 다이어트 젤리를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은근히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바 다이어트 젤리를 사면서 메타그린 다이어트 젤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다 먹어보고 임상실험 해보고 좋은 거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큐빅이들. 다르시니아 참 캄보지아 추출물이고 탄수화물 컵 해주고 혈당 컵 해주고 제가 진짜 매일매일 내사비를 챙겨 먹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엑스트라로 식후에 하나도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메타그린은 사랑이지 뭐. 맛있어. 단 거 땡길 때 이런 거 차갑게 해가지고 먹어주면 살짝 눌러지거든요. 그리고 꼬르떼 클렌징 밀크.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그러면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올리브영에서 주문한 것들. 헉! 왔어 왔어. 코스놀이 큐티클 세럼이거든요. 이렇게 펜처럼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건데 오 라벤더 향 괜찮다. 큐티클 막 각질 올라오고 막 이러면 안 예쁘잖아요. 아무리 예쁜 네일을 해도. 그래가지고 구매하고 해도 괜찮다. 제가 최근에 또 네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P에서 그냥 한번 사본 언더글리터. 어허 이런 느낌. 어허 이런 느낌. 요 정도 써보고 후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거 투쿨포스쿨 프로스타주를 쓰고 있는데 샤프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사고 P 후숙 팟이라고 요즘에 되게 조금 후기가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하던데 요 세븐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사볼 수 없었다. 지금 입술이 살짝 덧발라 볼게요. 괜찮은데? 내 거는? 뷰비들 이거 사셔야겠다. 너무 예쁘다. 세븐틴 너무 예쁘다. 이거 내일 메이크업 하면서 아침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괜찮네. 요거 있고 이건 내가 산 거 아닌 거 같은데? 책? 노화의 종말. 이렇게 손편지 너무 감동이다. 안녕하세요, 수식규님. 젊음을 제 정의하는 그런 DJ입니다. 세상에 손 TAG래. 어머어머어머.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손 관리 요즘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딱 뒤에 시딩을 열어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일 열어보려고 하는데 무향이네? 오 되게 실키하다. 제가 꾸준히 써보고 좋으면 추천해드릴게요. 배터리가 없대. 퀵클리 퀵클리. 위글위글 대형 쇼핑백. 제가 그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매번 상자에다가 들고 오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쇼핑백을 찾고 있었는데 위글위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지. 핸들이 퍼플이다. 애니웨이. 그래서 이렇게 완전 큰 위글위글 귀여운 쇼핑백 사고요. 이제 마지막 택배야. 젓가락 받침대 우드볼. 이것도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끝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정리는 싹 하고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나 눈썹 진짜 잘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갈 준비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선크림이야. 오마이갓. 오늘 이제 어디 갈 거냐면 나가서 그릇 가게 가가지고 그릇을 좀 보고 백화점 가가지고 힐링 좀 하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우 쿠션 케이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 미스트를 먹여서 이게 선크림부터 잘 먹어야 돼. 쿠션은 판을 써줄게요. 대충 딱딱딱딱딱딱만 해줘도 피부 표현 충분히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통에 보관하고요. 다크서클은 가려줘야 되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집에서 홈케어로 많이 하는데 다크서클이 큐빅이도 너무 고민이에요. 혹시 영상 보는 우리 큐빅이들 중에서 다크서클 뭐 지방 재배치 이런 거 혹시 시술 받아본 큐빅이들 있으면 저한테 댓글 좀 남겨줄래요? 어떤지? 코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컨실러까지만 해주고요. 오늘은 립 메이크업하고 블러셔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디어달리아 큐빅이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디어달리아 마켓이 오픈할 거예요. 저 지금 베어리 컬러 발라줄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써가지고 안에 그렇게 보여. 너무너무 잘 쓰는 거. 이렇게 볼에 올려준 다음에 풀로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끝이에요. 컬러도 이게 강하게 발색되는 게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무드에 맞게 연출을 하기가 너무 좋아. 이거는 제가 이미 사용한 지 너무 오래됐고 이 베어리 컬러는 제가 내 돈 내 산으로도 사서 썼을 만큼 진짜 좋아하거든요. 디어달리아 브랜드는 제가 워낙에 사용한 지도 오래했고 제가 좋아했던 거에서 크리게들은 알 거예요. 너무 예쁘다. 오늘은 딱 베어리만. 은은한 느낌으로 가겠어. 그리고 립은 퀴. 립 라이너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02번 피치 베이지. 내가 좋아하는 느낌의 이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뽀용한 느낌. 이 베어리 치크에다가 해주고 이거 해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거 이렇게 꼭 사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이렇게. 아, 최고의 조합이다. 아이브로우는 릴리바이레드 01번 라이트 브라운 사용해서 쫙 채워주기만 할게요. 결만 한번 세워주고 섀도우는 로라메르시의 구아바 컬러. 메이크업 요즘에 많이 바뀌었다고 자세히 보여달라고 많이 했는데 큐비게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옛날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메이크업이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겟레디 찍어서 메이크업 바뀐 거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영상을 너무 못 찍었다. 요거 디어달리아 퍼펙트 디자이닝 섀도우 스틱 모브 핑크. 애교살 잡아주고 스틸라 볼리쉬. 얘도 살짝 핑크 느낌 나는 거거든요. 여기 라인에다가 살짝 이렇게 눈에만 살짝 글리터 하이라이트를 좀 주고 베러덴 팔레트 09 드리미 라일락 카든. 컬러가 많거든요. 이 두 가지만 해서 삼각 좀 채워주고 이게 대충 한다더니 조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원래 하이라이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뭔가 살짝 은은하게 끝! 그럼 이제 카메라 들고 나가볼게요. 라고 하는 데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막 검색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되게 괜찮은 거야. 층이 4층으로 돼 있고 뭐 컵, 접시도 종류별로 되게 많고요. 한번 바람 쐬러 나가는 길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어쨌든 접시 한두 개만 사려고 했는데 네 여기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따가 집에 가서 열어보도록 하고 돌아다녔더니 진짜 기력이 떨어져. 오늘 살 게 많아요. 요 차량용 방향제, 요거 리필도 사야 되고 방향제 바꿔볼까? 한번 가서 봐야겠어. 네스프레소 캡슐도 사야 되고 집에 아직 캡슐이 있거든요. 근데 디카프를 다 먹었는데 요즘에 카페인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디카프로 살려고. 선케어 기능이 있는 핸드크림이야. 작년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쓴 건데 나도 얼마 전에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운전할 때 손이 엄청 타거든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샤프시를 샀는데 나 검정색 사지 않았나? 어머 웬일이야. 아 너무 웃겨. 이거는 완전 한여름에 아직까지는 오늘 살짝 구름이 좀 있거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할게요. 커피인 멜로지오 두 줄에 알티슈 한 줄 넣어드릴게요. 네.
단단해 보이거든요. 예. 시향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요거 사고요. 란제리 립을 샀거든요. 제가 원래 란제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란제리를 하나 더 샀는데 거기 이제 직원, 매장 직원이 하시는 말이 이게 맨날 품절이었는데 오늘 딱 하나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럭키하다 싶은 느낌으로 요거 해오고 요거는 이제 캡슐. 그래서 디카프 총 3개를 구매했는데 용량만 다른 걸로 총 3개를 구매하고 이거는 YP 2024년 기프트 픽업하고 장을 보고 갑니다. 숙주 그리고 요거는 우니랑 연어. 우니가 상태가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삼치, 감태, 소고기, something like that.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아이고 해가 뉘엿뉘엿 쳐간다. 요거를 바꿔놓고 들어가야지. 장착 끝. 보내기. 예스. 아까 사온 우니는 내일 먹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먹어야겠다. 오케이. 먹을 거를 살짝 준비해서 올게요. 배가 많이 고픈데. 밑에서 몇 개 먹고 냉장고에서 다시 꺼내서 리필을 했어. 진짜 너무 맛있다. 그리고 그린티도 만들었거든요. 홋카이도 여행 갔을 때 산 거예요. 요거 그린티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물에 타 먹으면. 스시 먹고 싶으면 제가 사다가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너무 맛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우니랑 연어랑 와사비랑만 딱 락이다. 저처럼 운이나 연어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걸 저희 언니도 한번 해줬거든요. 저번에 대우 갔을 때 언니랑 형부랑 이렇게 제가 사다가 만들어줬는데 그들의 입맛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와사비가 모자란다. 일본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사세요. 자, 스크린샷 타임. 하나, 둘, 셋. 마지막 운이.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나 행복한 금요일 밤의 야식이었다. 너무너무 가기 싫은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을 먼저 입어버리고 씻고 랄랄라 띵. 오늘 앰플은 그냥 멜락시만 발라주고.
와, 피곤해. 공복 영양제 샐러드 주스랑 같이 먹어줄게요. 잠이 확 깨는 맛. 와, 피부 컨디션 되게 좋네. 걔 선크림만 두 번 레이어링 해줄게. 쿠션도 하지 않아. 아, 다 썼어. 아, 아껴 써야 돼. 디어 달리아로 삭삭삭삭 삭삭삭삭. 이게 운동 갈 때 요거로 그냥 요렇게 하고 나가기 너무 좋아. 오늘 립은 클리오 비트 주스를 이렇게 운동 가방에 챙겨주고요. 아르타민 쉐이크 여기 있어. 쉐이크 이것만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립니다. 지금 손을 닦고 와야 되는데 귀찮아. 눈물의 여왕 하는 날이에요. 스킨케어 다 하고 지금 냉장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우유 푸딩을 먹으면서 눈물의 여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회 보면서 한 번씩은 울거든요. 오늘도 울겠지 뭐. 오늘이라고 뭐 다르겠어?